그때 보현보살이 그 은의를 다시 펴고자 하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이어서 지방 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말씀 가사대. 화장세계 다 그런 식이요. 처음에 이렇게 줄글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차 복창으로 개송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쭉 나가는 것이 화장세계품입니다. 그 땅이 평탄하고 지극히 청정하여 안주하고 경고하여 능히 파괴할 수가 없어서 만이가 처처에서 장엄을 했고 온갖 보석이 그 가운데 서로 사이사이 얼기설기 있으며 금강으로 땅이 되어서 매우 가히 기쁘거늘 보배 바퀴 보배 망사 망사가 창엄을 갖추어서 연화가 그 위에 분포가 되어서 모두 다 원만하고 묘한 옷으로 가득 덮어서 모두 다 두루하며 보살의 천관 보배 영락을 모두 그 땅에다 분포해서 장엄하여 잘 좋게 만들고 전단 만일을 모두 그 가운데 흩어서 이구 때를 떠난 때가 없는 무구요 무구인 묘한 광명을 모두 다 패며 보배 꽃이 불꽃을 발하여 광채를 발하는 거죠. 묘한 광명을 내어서 그 광명이 구름과 같이 일체를 모두를 다 덮었거든. 이 묘화와 및 중보를 뿌려서 땅을 널리 덮어서 엄식을 했단 말이야. 화장세계 지금 관을 대야 돼요. 화장 세계관. 이걸 보면서 그냥 글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계를 이 화장 세계관을 해요. 현수 대사는 화장 세계품 강의할 때 땅이 좀 진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화장 세계관을 하면 화장 세계 육종이 진동하는 수가 있죠. 강아지 우는 소리 정도만 아니에요. 강아지가 가끔 울죠. 예? 저것도 설법이죠. 무정도 설법하는데 유정물인들 설법 못해요. 강아지 우는 것도 제대로 잘 이해하면 그거 다 불성어 발로요. 불성이 들어가지고 캥캥캥캥하고 짖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정물도 설법하고 무정물도 설법하고 땅이 진동을 하거든. 육종이 진동하는 거. 그것도 하나 설법 표시라요. 육종진동. 비밀한 빽빽한 구름이 먹구름이라요. 먹구름이 분포가 되어서 흥포하여 지방세계에 가득해서 그 먹구름도 시커먼 구름이 아니라 광명의 구름이라요. 미루니 광대한 광명이 다함이 없어서 시방의 일체 국토에 널리 가서 열의 감로법을 연설하며 일체 부처님의 원 만이 안에서 끝없는 광대겁을 널리 나타내니 가장 수승한 지혜로운 이 최성 지자는 부처님이라요. 부처님을 최성 지자라 합니다. 그분이 옛날 행한 바를 이 보배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섯 품인가요, 지금? 여섯 품이 지금 열애가 과거에 도를 닦아서 성불한 열애의 과덕을 알려주면서 그걸 믿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법문이라요. 처음에 세주 묘원품 나오죠? 열애 현상품. 그 다음에 열애 현상품, 보현 삼매품인가요? 열애 현상품, 보현 삼매,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아직까지 2품이 더 남았, 1품 더 남았죠? 비루야나품. 그것까지 6품은 전부 다 옛날 왕석의 부처님이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셔서 성불하신 그 덕을 칭송하면서 덕을 찬양하고 그런 분의 그 위대한 부처님의 최성 지자의 옛날 행한 바를 믿도록 하는 그런 법문이라요.
신의 행정 가운데 처음에 신이죠. 거과걸락 생신분 부처님은 그 깨달은 불과의 덕을 들어가지고 여러 중생에게 그걸 권유하고 또는 여러 중생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해서 즐기도록 해서 믿음을 내게 하는 그러한 법에 해당되는 품들을 6664 급여 3 이렇게 나와죠. 처음에 6품이요. 비로자나 품까지. 그래서 6664 급여 3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지금 6품이요. 또 6품 또 6품 이렇게 약찬계 나오듯이 6664 급여 3 그 다음에는 3품이요. 1 7일 역부일 처음에 육품 또 처음에 육품 또 처음에 육 그다음에 육품 육품이 세 번 나오죠. 이것은 이제 칠척 구회 칠척 구회를 말한 겁니다. 아홉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 여다 뛰는가요? 에? 여다 뛰고, 여다 뛰고, 여다 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회, 구회의 품수. 어떤 사람은 이걸 몰라가지고 6664 급여삼이 우주의 뭐 큰 대신비인데 저건 모르는 것으로 알지 않아요. 무슨 의미로 66은 36인지 뭐 또 46은 24인지 뭐 그걸 잘 신비의 어떤 무엇으로 알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내나 구품어 구회 함경이 아홉 번 모임을 가졌어요. 이것이 저 80권 가암경이 지금 제1회 보리장회요. 지금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나오면서 지금 성불 해가지고 모임을 가진 첫 번째 제1회가 육품이요. 제2회도 육품이고 제3회도 육품이고 제4회가 사품이고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통현장자는 10회로 말했죠. 10회 40품이라고 40품을 봐야 맞는데 경이 다 번역이 덜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불화 삼매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불화 삼매품하고 보현 행운품까지 가면은 40품이 맞죠. 예? 39품이 지금 되어 있죠. 39품 원만교 불화 삼매품 안 넣더라도 보현 행운품 넣으면은 40품은 40품이죠. 보현 행운품을 넣지 않고 입법계품만 이렇게 말해가지고 39품이라요. 최성 지자가 옛날 행한 말을 이 보석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다 볼 수 있다 말. 그게 다 텔레비에 나타난 것처럼 이 보석에서 모두 다 그런 보수 또는 보광, 중보장엄에서 다 나타나요. 중보장엄은 온갖 보석으로 장엄된 거죠. 그 땅에 있는 바 마니보가 마니보에 일체 부처님 세계가 다 그 속에 들어가고 저 여러 불찰 낱낱 티끌 속에 티끌 속에 또 일체 국토가 다 티끌 속에 다 들어가요.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요보로 장엄하여 장엄한 화장계에 보살이 화장세계에 화장계란 말은 화장세계요. 화장세계에서 보살이 그 세계에 놀고 다니면서 시방에 들어와요. 보살같이 참 좋은 분도 없죠. 한가롭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유행을 하니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중생 교화하고 하니라고 대사의 모든 홍원을 연설하니 대사가 보현보살 같은 그런 보살이요. 보살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대사의 모든 공헌을 연설하니 이것이 다 도량에 자제한 힘이라 말이야. 부처님이 불이 도량에서 성불해서 부처님의 유실력이다 말이죠. 보살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개사 뭐 여러 가지로 가지요. 이 대사, 개사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지요? 이런 식으로 보살을 말합니다. 보살이라고도 하고. 만이 묘보로서 땅을 장엄하여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온갖 장식을 갖추어서 법계에 충만하여 허공계와 같으니 부처님 힘이 저절로 그와 같이 나타난다. 보현의 원을 모두 닦아 다스림이 있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는 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계 바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신변을 신통 변화를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능지할 것이다. 능지를 제일 나중에 해석합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이 세계의 대지 가운데 불가설인 불찰 미진수 모든 향수회가 있어서 향수회 지금 설명입니다. 일체 묘보로 그 바닥을 장엄하고 어디 가면은 명사가 있죠. 바다 밑바닥에 명사가 있는 데도 있고 제주도 어떤 저쪽에 가니까 하얀 백효 같은 것이 바닷가에 물밑에 쫙 깔아가지고 그물은 그냥 물이 바닥이 다 보이대요. 예? 하얀 백사 백효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묘보가 바다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명사심리 해당하는 무색할 정도. 해당화가 뭐에 좋다던데? 아, 당뇨병에 좋다더만. 해당화가. 해당화, 우리. 요즘은 해당화 보기도 힘들죠. 예? 그러니까 파가지고 그게 번식률이 잘 없잖아요. 번식을 잘 못하는데 한번 파보면 다시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럼 파가지고 당뇨병 환자 좋다 하니까 파서 다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좋다면 군비에도 먹고 달팽이도 먹고 뭐 별거 다 먹는데 뭐 지렁이도 먹고 뭐 별거 다 먹으니까 그것이 남아나지 못하잖아요. 해당화는 꽃 가운데 신선인데 꽃 가운데 왕은 오라니고 화중왕. 그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죠. 국화 모란이요. 화중선이 해당화요. 악업의 당자요. 아이들 돌배 조금 하는 거 해당화. 또 화중불 가중불은 요련하고 하중에 또 그건 뭡니까? 하중에 선비 숨은 선비 국화요. 국화 국화꽃은 고상한 선비를 선비들이 숨어 사는 절개 있는 지조 있는 그래서 멸안국죽이 다 선비를 뜻해요. 멸안국죽을 사군자로 가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화도 매화도 그 아주 춘향이 같은 사람이지. 어? 매화는 춘향이 같은 사람이요. 화중 열은 다 한번 써보지 뭐. 춘향이 같은 그 대화도
차가운 그 설중매 눈 속에서 피면서 고상하지 않아요. 우아하고 춘향이라 청춘향이 화중매와 같죠. 그런 게 많죠. 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장미꽃은 화중의 제틀면이고 친사고 친사 까치가 도쳐가지고 버개는 거죠. 일체 묘보로서 그 밑바닥을 장엄하고 묘한 향만이로서 그 언덕을 장엄했고 비로자나 만이 보왕으로 비로자는 광명이 두루 비치는 부처님은 비로자나 불은 광명 변조불이고 이 보석은 광명 변조하는 만이 보왕으로 그 망사 망이 되었으며 향수가 비쳐 사무쳐서 온갖 보색을 보배 빛깔을 갖추어서 그 가운데 충만하고 가지가지 보배 꽃이 그 위에 두루두루 깔려 있고 분포하고 전단한 미세한 가루가 그 밑에 고여서 앙금이 되어 있으며 흐레 같은 거 해검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전단 세 마리 향취가 진동하는 그것이 향수의 바닥에 가서 또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요즘에는 모래를 물밑에다 놓아두면 물이 흐리지 않죠. 그런데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전단 세 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하여 보배 광명을 놓으며 끝없는 보살이 가지가지 일산을 파라솔을 가지고 친통력을 나타내서 일체 세계에 있는 바 장엄을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내서 열 가지 보배 개체들이 첨돌 패자죠. 개패들이 향렬하고 분포하고 열 가지 보배 난간이 두루두루 둘러쌌고 사천하 미진수 일체 보배 장엄 분달이 연꽃이요. 분달이 연꽃이 백년왕가 그렇죠. 물 가운데 피어서 활짝 피어가지고 아주 가장 꽃이 만개한 것이 영이죠. 또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수인 열 가지 보배 칠하당. 칠하당이 그 단기 높이 거시같이 돛대같이 찰간대같이 세운 칠하. 칠하를 따가지고 칠라라고 했다고 최고문은 그랬죠. 칠하랑은 때가 없는 거요.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 때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게를 칠하바라밀이라고 하죠. 보시를 단나바라밀이고 칠하당과 항아 모래수와 같은 일체 여기 이제 항아사수가 처음 나오네. 잘안 나오던데. 이진수가 많이 나오던데 여는 항아사수가 어찌다 나오네. 항아사수인 일체 보배 옷과 방울 또는 그물 단기와 항아사수인 위변 색상인 보화 누각과 그래서 절 앞에 법당 앞에 큰그 누각을 보화루라고 많이 써지죠. 하늘이 보화를 내리죠. 설법할 때. 백천억 나유타 수인 열 가지 보배 연꽃 성과 사천하 미진수 중보 수림이 수림의 보배 불꽃 바니로서 그 바위 되었고 항아사수인 전단향과 여러 부처님의 말소리 광명 불꽃 바니와 말할 수도 없는 백천억 나유타 수인 중보 원장이 모두 함께 두루하여 두루 엄식을 했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의 그 의미를 거듭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치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 가사되 이 세계 가운데 대지 위에 향수회가 있는데 만이로 장엄을 했거든 청정한 묘보로 그
밑을 분포하여 바닥에 분포해서 위에 말한 것을 다시 개성으로 재차 재현합니다. 금강이 안주가 되어서 가히 파괴할 수 없으니 향장 반이로서 쌓아서 언덕을 만들고 일념주륜이 분포한 것이 구름과 같고 연화 묘보로서 영락을 만들어서 목걸이가 영락입니다가 처처에 장엄하여 깨끗하여 때가 없으며 향기로운 물이 밖에 고여서 온갖 빛깔을 갖추고 보화가 선포하여 광명을 놓아서 두루 분포가 된 거죠. 두루 선자요. 광명을 놓아서 널리 음성을 진동하여 원근의 그 소리가 들리니 부처님은 유실력으로서 묘한 법을 연설하며 개체의 장엄에 중보를 갖추고 다시 만이로서 간식이 되어서 두루 난간을 모두 다 보배로 만들어서 연화 주망이 구름이 분포한 것 같으며 만이 보수가 줄을 지어서 향렬을 이루어 꽃과 꽃수설이 꽃이 피어서 영화로움에 그 광명이 빛이 빛나고 빛나서 혁혁이라는 것은 두 자가 다 똑같이 빛날 혁자요. 불꽃정자 이 혁자나 밑에 혁자나 위에 혁자나 발음도 똑같고 글자가 서로 통합니다. 바둑 혁자라도 가는데 예? 장기 바둑할 때 장기 바둑할 때 이 자도 쓰죠. 밑에 혁자 가지가지 음악 소리를 항상 연주하니 인도에 17일간 다니는데 그 버스 같은데 음악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귀에 얼마나 군습이 되었던지 우리나라에 그 소리가 안 들어도 말이죠. 몇 달 동안 귀 속에 그런 소리가 나대요. 굉장히 사박자 소리로 늘 들리던데 인도는 일색으로 그것을 다 어디 차나 어디 이것이 버스에나 다 그런 걸 연주하지 않아요? 기억 안 납니까? 나는 그게 인상 깊던데 같이 갔어도 그 별로 들으니까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남는 것만 있는 거죠. 몇 달 동안 그 소리가 나요. 음악 연주하는 거. 원숭이가 음악 연주하기도 하고 그거는 원숭이 놀리기도 하고 큰 뱀을 놀려가 돈 받기도 하고 별로 것들이 다 해서 개가 와서 개 춤을 추고 발을 굴리고 그저 옛날 그 네팔 수도 왕궁 거 있는데 희한한 것들이 다 했어요.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며 가지가지 묘보와 분다리를 분포해서 깔 붓자 펴고 깔아가지고 장엄을 깔아서 향수회를 장엄했으니 부포하여 향수회를 장엄했으니 향념의 광명이 잠시도 머무림이 없어서 광명이 늘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광대하고 원만하여 모두 충변하며 명주 보당이 항상 치성하고 묘한 의복이 깔려서 음식을 하거든 만이의 방울 또는 그물에서 법음을 연설하여 그 듣는 자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에 나아가게 하며 듣는 사람이 발심하고 또는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 깨달아서 부처님 지혜에 나아간다 그 말이죠. 불지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묘한 보배 연꽃으로 성곽이 되었고 연화생이구만요. 온갖 채색 만이로서 장엄하고 빛나게 했으며 진주 구름 그림자가 사방에 분포되어서 그와 같이 향수회를 장엄했으며 담원자 담장자 담이 삥 둘러서 다 주잡하고 세상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큰 나라에 무슨 놈 담이 수십 개 돼가지고 밖에서 안에 것이 안 보이도록 일본도 가니까 그렇대요. 전쟁 공포증 환자들이요. 우리나라 것이 저
창경궁 같은 데 저런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데 다 안 봐요. 이렇게 고개만 쳐들고 봐도 다 보이도록 하고 전쟁 뭐 전쟁하는 전쟁용으로 담을 쳐놓지 않았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인도나 가보니까 어떻게 담이 높은지 완전히 전쟁 공포증 환자요. 성을 그렇게 사놨어요. 담. 그리고 이제 그 밖에다 옷을 파놓고 물이 또 흘러가지고 그것도 배를 타고도 못 가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제일 마음이 제일 온순하고 착한 거요. 좀 단합이 잘 안 되고 분열을 잘해서 결점이지. 그거 보고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질고 순수하구나 말이야. 궁궐 담이나 다른 성 같은 거 봐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치 아주 참 선량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종주국이 될 때가 머지 않아요. 그런 양심의 미덕을 가졌기 때문에 늘 남나라에 서름만 당하고 늘 지배만 받고 그렇게 어렵게만 살았다가 이제 이제 키를 피우고 이제 살 때도 불원장래 곧 온다는 거죠. 2000년대 2000년 바로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2000년에서 3000년 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것도 한 약 1000년이니까 그 몇백 년 동안에 그렇게 돼요. 남북통일이 이제 곧 되거든. 2000년 바로 육박해가지고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운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각이 서로 상망하여 그 위에 분포하거든. 한량 없는 광명에 항상 치어나여 가지가지로 청정한 바다를 장엄했으며 비로자나가 옛날에 가지가지 세계 바다를 다 장엄하고 청정했으니 그와 같은 광대하고 끝이 없는 것이 모두 이 열애의 자제한 힘이로다. 다른 경에서는 세계장엄, 불국토 장엄이라고 했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장엄이 되었는가는 궁금할 정도인데 화장 세계품이나 또는 세계 성취품이나 비로자나품이나 모두 그런 거 하암경 좀 읽어보면 세계장엄이 어느 한 규탱이라도 이해할 마치 설명이 조금씩 나오죠. 완전하고 구족된 설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일면을 여기서 설명한 것을 듣고 세계장엄을 불국토장엄을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